저는 자료 해석 문제를 보면 좀 반가워요. 일단 제가 설명해 드릴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분수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수식 변환하는 거, 꼭잘 정리하고 갈게요. 자, 일단 각 주에 뭐가 공식이 나와 있으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각 주에 공식이나 구체적인 숫자 나오면 중요하다. 그거 이용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표에는 이용률하고 이용객수가 있는데, 질문에 공급 좌석수가 두 군데가 들어가요. 여기 공급 좌석수, 그 다음에 여기 공급 좌석수. 그러니까, 아, 수식 변형을 기본적으로 묻고 있구나. 그래서 이 분모, 짝대기 밑, 뒤에 있으니까 분모죠. 분모에 있는 거는 이 분수하고, 분수의 결과치하고 자리를 항상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쓰면, A는 B 나누기 C 또는 A는 B 나누기 C 또는 A는 B 나누기 C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돼 있을 때이 C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이 A하고 동시에 자리 바꾸기. 동시에 스위치. 동시에 자리 바꿔주는 훈련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공급 좌석수는 이제 계산을 하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용 객수 나누기 이용률로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왕 동그라미 쳐놨으니까 먼저 3번, 5번을 먼저 풀겠습니다. 3번. 2015년 경정선의 공급 좌석수는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그러면 경정선 찾아봐라. 경정선 여기 있구나. 그럼 쭉 가서 2015년과 전년이니까 요네개 수치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분수를 각각 계산해 가지고 갈까? 그걸 계산 직접 하는 것보다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분자 증가율, 분모 증가율 비교해서 분자 증가율이 크면 상승, 분모 증가율이 크면 감소, 하락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분모 쪽이 숫자가 쉬우니까 분모 쪽을 볼게요. 101, 106, 아, 5가 커졌구나. 그럼 101은 100에서 뭐 거의 차이가 없는 수니까 거의 5%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약 5%? 거의 5%구나. 자, 그럼 분자 쪽에는요. 네 자리 숫자를 다 이용하지 마시고요. 앞에 세 자리만 잡을게요. 442, 460. 두 자리만 잡기는 조금 위험하고요. 그래서 세 자리 잡을게요. 네 자리는 너무 많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유효 숫자는 두 자리를 잡으면 되는데 너무 비슷하다 싶을 땐세 자리 정도까지는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18이 커졌구나. 뭐 욕하는 거 아니고요. 18이 커졌는데 442의 1%는 4.4이에요. 그러면 그걸 4배를 하면 17.6이 되니까 4.4를 기준으로 4배를 하면요. 17.6이 되니까 아, 얘는 4%에서 살짝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4% 잡으시면 돼요. 그럼 결론 나왔죠? 분모 쪽의 증가율이 커요. 그러면 결론은 모증대하. 분모 증가율이 크면 하락한다.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소했어요. 근데 여기가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고 그랬으니까 X가 되겠죠. 그래서 분수의 증가율을 분수의 증감을 판단하는데 증가율을 활용해라. 분자 증가율 크면 상승. 그래서 반대의 경우는 좌증대상으로 외우시면 돼요. 분자 증가율 크면 상승하고 분모 증가율 크면 하락한다. 꼭 암기를 해두세요. 자, 그럼 그거 암기 잘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